제19 태풍 쏠리기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잠시 뒤 10시쯤에는 목포 해상에 근접할 전망인데요. 목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민지 기자. 네, 저는 지금 목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든 지금 이곳은 한치 앞도 보이기 힘든 세찬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도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19 태풍 솔릭은 현재 목포 남서쪽 90km 부근 해상에서 천천히 북상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m에 이르는 강한 풍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해안에는 초속 20m 안팎, 섬 지역에는 초속 30m가 넘는 세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한 빗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95mm의 폭우가 쏟아진 가거도를 비롯해 진도 215mm, 강진 185mm 등 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은 밤 10시쯤 이곳 목포 앞바다에 근접한 뒤 새벽 1시쯤 영광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주 전남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강풍과 함께 최고 4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항에서 KBC 신민지입니다.